400m 중등부 1학년 남자 우승자 한승률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와, 우리 월배중 정말 무슨 단거리의 최강자들도 아니고 어떻게 단거리에서 인터뷰를 했다면 다 월배중입니까? 우리 본인 소개 좀 들어볼게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월배중학교 1학년 400m 선수 한승률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니, 네, 안녕하세요. 아니, 진짜 그리고 인사성이 어찌나 좋은지 저를 처음 봤을 때 또 제가 인터뷰 요청 드렸을 때 계속해서 안녕하세요,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주시더라고요. 네. 저 본인 평소에 성격 어때요? 진지할 때는 진지하고 좀 좋을 때는 좋고 표현을 네.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본인 경기에서 또 1등 했거든요.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1등이 더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초등부 때 400m 경기가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처음 뛰었을 것 같거든요. 첫 1등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. 너무 일단 제 네. 처음 육상을 시작할 때 목표였던 전국 네. 1등을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.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사실 그 기록도 나쁘지 않았거든요. 네, 네, 본인 좀 오늘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? 오늘 목표를 56초로 하고 왔는데 네. 아쉽게 달성하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 월배중학교 제가 어제 그 감독님을 만나 뵙고 또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었거든요. 우리 감독님 나한테 좀 어떤 분이세요? 감독님은 정말 인자하시고 네. 저희한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또 우리 또 한승률 선수를 앞으로 더 이제 많이 주목을 또 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혹시 감독님이 본인한테 어떤 칭찬을 좀 해주세요? 감독님은 평소에 그 성실하게 열심히 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. 그러면 내가 운동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코치님께서는 내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혹시 있을까요? 제가 좀 자세가 엉덩이가 많이 뒤로 빠지는데 네. 그걸 고치면 기록이 훨씬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. 본인도 그 말이 근데 뭔지는 알아요? 네, 이해는 하고 있는데 잘 고치기가 어렵습니다. 와, 그래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본인이 올해 내가 세우고 싶은 목표 한번 들어볼까요? 원래 저는 53초를 꼭 뛰고 싶고요. 네. 양승우 선수가 같은 기록인 53초 꼭 달성하고 싶습니다. 네, 그 선수 누구예요? 그 작년 축에 네. 1학년부 1등 하셨는 형인데 그 기록이 너무 좋아가지고 꼭 한번 달성해보고 싶습니다. 와, 그렇게 내 가까이 이제 목표를 세운 사람도 있고 또 바라보는 선수도 있고 해서 더 이제 기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육상 선수로서의 목표 한번 들어볼게요. 저는 꼭 올림픽에 출전해가지고 메달을 따보는 것이 저의 목표 같습니다. 와. 진짜 모든 육상 선수들 우리 꿈이잖아요. 네. 그래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응원해 주는 우리 감독님, 코치님 그리고 부모님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감사하다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인사 한번 보내볼까요? 네. 코치님, 감독님, 부모님 모두 제 옆에서 육상하는 걸 응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요. 다음에는 우리 그 56초 때 그리고 53초 때 인터뷰하는 날 꼭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한승률 선수 만나봤습니다.